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시 검찰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게 계기가 됐는데요. 이례적인 건 검찰의 대응이었습니다. 피고인에 대한 회유는 오히려 민주당이 했다면서 관련 일지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네, 먼저 민주당은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이 수원지검 검사 등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, 그런데 지난 토요일엔 다시 이 박 검사를 정조준해서 증인 회유 그리고 협박 등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,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.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요,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힌 이 박 검사의 회유나 협박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 반해서 이 박 검사의 해명 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이다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, 이는 이 지난 20일 박 검사가 이 검찰 내부방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이 진술 조작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 입장문을 내자 민주당 측이 탄핵에 이어서 수사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지난달 1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나왔던 이 민주당 측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해가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? 이 같은 민주당 측의 느닷없는 수사 필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주말 밤중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요,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일지 이런 자료까지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. 맞습니다.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는데요.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실체적 진술을 왜곡하려 한 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했습니다. 그 근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등을 정리한 이른바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를 표로 만들어서 제시했는데요. 검찰 주장을 보면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거 지난해 6월 9일이었고요. 같은 달 30일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이어서 지난해 7월 11일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이 진술 조서를 제출하니까 이전 부지사 주변인들의 회유가 두 차례 시도됐다는 겁니다. 수원지검에 따르면요, 진술 조서가 제출되고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 이전 부지사 아내가 이전 부지사한테 정신 차려라,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 의무뿐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거다라고 법정에서 소리치는 일이 있었는데요. 당시만 해도 이 전 부지사는 최 측근에게 아내가 무슨 검찰과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수원지검은 이 시기를 두고서 이화영 주변인들의 회유 경과표에 1차 회유 실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후 같은 해 8월 8일 법정에서 이전 부지사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계를 내고 퇴정을 했는데요. 이때도 이전 부지사는 나와 상의되지 않은 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수원지검은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인의 2차 회유 실패다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결국 이전 부지사는 한 달여 뒤인 9월 9일 기존 진술을 번복을 하는데요. 검찰은 변호사의 사임과 아내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봤습니다. 검찰은 민주당이 반복해서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, 여기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네,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이 회유 그 협박 이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검찰은 이 민주당 대책위가 술판 회유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로 허임이 드러나니까 사후에 작성된 이 이화영의 옥중일지를 내세워서 의혹을 제기하는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 공격까지 하는 이른바 또 이 도돌이표 의혹 제기도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. 이 같은 민주당과 검찰의 공방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.
그런데 그 글에는요, 후원금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일부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힘드셨을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. 최근 회유 의혹으로 검찰과 충돌을 빚는 상황을 노 전 대통령의 서거하기 전에 이 상황에 빗댄 걸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. 이 씨는 이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검찰들과 보수 언론에 의해 국민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.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자신의 후원 계좌도 올렸습니다.